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식을 하는데 그 제때에 식사를 못하는 아이들을 일컬어서 이제 결식 아동이라고 하니까 요즘처럼 또 부모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동 수가 줄어드는 거 하고 실제로 결식 아동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. 그래서 뭐 일반 가정의 아이들은 뭐 예를 들면 나 이거 사줘, 뭐나 이거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그러는 게 이미 이제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. 예,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더 따뜻한 관심과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